여러분 요즘에 미국의 금리 인상 때문에 참 고생 많으시죠. 정말 미국이 12월에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맞는지,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게 됐을 경우 신흥국들의 영향은 어떻게 되는지, 또 여기에 대처하는 우리나라의 자세는 무엇이 필요한지 정말 많은 고민이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계적인 경제 석학은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직접 만나서 물어보고 왔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 손성원 석좌 교수를 만나고 왔는데요. 그는 미국의 대통령 경제자문위 수석 경제관을 지냈고요. 그리고 지난 2012년에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선정하는 경제 예측 전문가 3위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과연 그는 현재 글로벌 경제 상황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죠. 먼저 첫 번째로 이야기를 나눠볼 것은 바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아닐까 싶어요. 워낙 그 연내에 12월 정도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자, 만약에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된다면 금리의 인상 속도는 어떻게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이 교수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12월 달에 네. 금리 인상은 거의 확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제 고용 창출 지금까지는 괜찮게 돼 왔고 네. 또 경제가 이제 잘 돼가지고 고용 창출이 되니까 앞으로 이제 인플레도 좀 더 올라갈 거라 그렇게 가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자를 올려가지고 시작을 하자. 지금까지는 이제 제로 금리가 오랫동안 뭐 지속이 됐으니까 그것도 네. 좋지 않고 앞으로 인플레가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지금 이제 이자를 올리기 시작해가지고 유동성을 조금씩 줄이자 그겁니다. 근데 이제 제니 옐런 의장이 이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이자를 올린다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큰 변화가 아니고 앞으로 이자가 올라가긴 올라가겠지만은 굉장히 천천히 이제 슬로우하게 올라가니까 그렇게 걱정들은 많이 안 해도 된다 이제 그런 쪽으로 지금 이제 가고 있습니다. 자, 이 미국의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네.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또 신흥국들의 충격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미국 연준은 미국의 은행이지 세계의 은행은 아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그런데 그래도 신흥국의 충격을 생각하진 않을 수는 없을 것이고 그래도 미국의 연준이니까 미국의 경기 상황이 이 정도 좋아졌다면 금리 인상을 한 게 맞다 이런 식의 논리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됐건 이 미국의 금리가 인상된다면 신흥국 쪽에서는 자금 이탈하는 그런 충격을 받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신흥국들의 충격은 어떻게 될까요? 좋지 않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브라질을 보지 않습니까? 브라질에서 보면은 그게 이제 그렇지 않아도 이게 경상수지의 이제 적자가 항상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돈이 들어와가지고 그걸 메꿔줬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연준이 이자를 올린다. 그렇기 때문에 돈들이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 않아도 적자가 있는데 돈이 나가니까 이제 외환 보유고가 내려가는 그렇죠. 거죠. 또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돈을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센트럴 뱅크 중앙은행에서 이자를 또 올립니다. 그러니까 네. 경제 성장이 굉장히 지금 약하니까 이자를 내려야 되는데 지금 네. 올리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타격이 꽤 많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제 브라질만 아니고 다른 나라 무슨 이제 뭐 인도네시아, 뭐 네. 터키, 공화국, 아프리카 네. 공화국, 사우스 아프리카 그런데도 똑같은 지금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영향이 꽤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제니 옐런 의장이 하시는 말씀이 이자 올린 거 이제 시작인데 네. 앞으로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을 테니까 걱정들 하지 말고 네. 아마 자본 이탈이 그렇게 많지도 않기를 바란다 이제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조금 말씀을 했던 것처럼 교수님께서는 다른 인터뷰에서도 기준금리는 제로까지 내려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그 의미는 시장과 경제에 돈을 더 많이 풀어야 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게 그 대기업들은 잘 되고 중소기업들은 오히려 잘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돈을 많이 풀게 된다고 해서 전체적인 경제가 잘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한쪽으로만 돈이 쏠리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지 그쪽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통화 정책이라는 게 영어로 네. 하면 이제 blunt tool이거든요. 그런데 네. 제 생각에는 그래도 이제 이자를 이제 내리면은 뭐 도움이 되겠는데 네.
그 이자를 가지고 이제 그걸 내가 보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 생각이 뭐냐 그러면 네. 이제 깜짝 팩터라는 게 필요합니다. 아. expectation. 그러니까 통화 정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심리죠. 어떻게 했으면 심리, 그러니까 깜짝 팩터를 이제 이제 바꾸느냐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이제 양적 완화를 이제 세 번 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첫 번에는 굉장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게 이제 사람들이 몰랐거든요. 그래서 깜짝 그렇죠. 양적 완화를 한다 그걸 생각을 못 했는데 안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심리가 좋아져가지고 이제 경제 성장률이 많이 됐었습니다. 아, 그리고 근데 두 번째, 세 번째는 그 큰 효과가 없었어요. 네. 일본에다 보면은 이제 처음에 그 이제 그 구로다 총재가 들어와가지고 양적 완화를 막 시작하니까 그때는 이제 깜짝 팩트가 생겨가지고 네. 심리가 좋아지고 증시도 올라가고 이제 소비도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 후에는 별로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익숙해지니까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expectation, 그러니까 그게 더 중요한 맞아요, 겁니다. 맞아요. 네. 예. 경제는 어찌됐건 사람들의 심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심리에 따라 움직이니까 이렇게 기준금리를 0%까지 내리는 방안을 네. 생각을 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기대 심리를 증폭시켜주는 그런 기폭제도 한 번쯤은 필요하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우리 지금 이제 한국도 보면은 예,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유동성이 부족한 그게 아니거든요. 네. 이자가 너무 높아가지고 뭐 돈을 안 쓰는 게 그러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심리적으로 조금 불안전하니까 그래서 돈을 안 쓰거든요. 그걸 이제 어떻게 도와주느냐, 네. 어떻게 사람들이나 기업들이 나가서 돈을 쓰게 하느냐. 그러려면 이제 심리를 바꿔야 하는데 바꾸려면 이제 그게 이제 깜짝 팩터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손성원 교수의 의견에 따르면 미국은 12월에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게 됐을 경우 신흥국들의 영향은 피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미국 연준은 이 신흥국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할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나라는 기준금리 인상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까지 낮춰서라도 소비 심리를 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준금리 인상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 우리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장을 읽는 남자였습니다.